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증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원을 줄여서라도 의정 갈등 여파로 인한 대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대학발 증원 조정 요구가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이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 증설을 위해 향후 10년간 8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MS,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이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투자 수익의 최대 27.5%에 이르는 이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됐는데요. 특히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여러 계좌로 나눠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소수의 특정 증권사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내일 장도 오늘만 같아라.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전 금종욱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매일매일 오늘만 같으면 주말이 정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 뭐 생각보다 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그래도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생각 같아서는 또 꼭 오늘만 같은 장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시장 상황은 또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장이 올랐어도 아직 계좌에 파란불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장 예 제가 좀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서울경제 출연 7년 만에 처음 종목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내 계좌는 덩달아 함께 웃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하는 종목상담은 흔치 않은 기회이니까요. 오늘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상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2부에서도 드디어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을 모실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 왜 종목 상담 진행 안 해주시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만큼 우리 선생님의 상담을 기다리는 이유가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그만큼 잘 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일부를 잘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VT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6%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장에서 활약이 뛰어났는데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이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선 두 종목부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반도체 업종이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약바이오주 4월달 좀 안 좋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충분히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좀 추천을 드렸었고 이미 좀 고점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았었던 구간이 일단 대주주 블록딜에 의해서 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지금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본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 좀 줄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확인하는 구간 16만 원 요 언저리 부근에서 이제 공략을 좀 했었고 일단 21선 자리를 봤었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가장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평선 매매로 봤었을 때 이런 21선 자리 부근에서는 일단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분봉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타점을 좀 잡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21선 자리 오게 되면은 저항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이런 다시 한번 이런 자리 직전 지지 구간을 이탈했었을 때는 물량을 정리하는 패턴으로 가야 되지만 오늘 9% 넘는 상승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이 21선 자리 구간을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마다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5월달 MSCI 편입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15일 부근에서 나올 테니까 물론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인하되는 시점에서 호재가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지런히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VT입니다. VT 역시 제가 화장품 관련주 쪽을 어제도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는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미용 기기라든지 화장품 관련주 쪽 이런 4월달, 5월달 관광객의 수요에 의한 증가도 있겠지만 지금 매출 자체가 미국 쪽이라든지 다른 해외 쪽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환율에도 탄탄하게 버텨줄 수 있는 업종들,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런 고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적 자체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또 우리나라 이런 K-드라마, 이런 K-팝에 이어서 K-드라마까지도 해외 쪽에서 많이 영향을 좀 주면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 쪽 인플루언서들도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런 제품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올 때마다 이렇게 화장품들을 많이 사가고 해외에서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적인 부분은 좀 크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VT 특히 제가 이 마이크로 니들 성분이 들어간 이 앰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써보진 않았지만 후기를 다 읽어보면서 정말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드렸던 자리 어제 추천을 드렸고 오늘 바로 제가 공략을 해드렸고 오늘 좀 어느 정도 이 고점 구간 거의 6%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일부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 확실하게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일부 현금화를 해두셨다가 지수가 저점으로 좀 더 내려가는 상황이 왔었을 때 그 현금을 좀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좀 종목들을 한 번 더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지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또 지금 이제 일부 수익 실현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전고점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만 2천 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갔었을 때는 신고가 패턴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현금화 해두신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리뷰는 좀 해드렸고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일단 코스닥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2.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이 좀 나와준 것 같고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들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환율도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1,370원대까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이게 좀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 좀 드렸듯이 이평선을 봤었을 때 아직 이런 21선 자리가 우하향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조정을 좀 받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자리에서는 중요한 게 오늘 종가 부근인 855포인트예요. 내일 뭐 시장이 갭 상승을 할지 아니면 보합선에서 시작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자리에서 보합선으로 유지해 준다면 내일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고 850선 부근까지만 유지를 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음 주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내일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하방에 대한 흐름을 더 열어두셔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악재가 될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 최근의 흐름이 완전히 꺾인 것처럼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보셨으니까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21선 자리는 많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우하향으로 꺾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정이 나왔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흐름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21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고 하방에 대한 이런 자리에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목이 어차피 올라갈 거면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미리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거를 뭐 믿고서 그냥 베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준비를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의 좀 조정을 더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해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오늘의 이 시황 이야기가 너무나도 도움이 크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배트맨 1부에서 우리 전문가님 방송 또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은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TCC 스틸 주셨고요. 매수가가 61,000원, 비중은 29%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철강주들이 힘을 받을 만한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54,700원이면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6만 1,000원 매수가이신데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TCC 스틸은 물론 이제 뭐 철강 쪽으로도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쪽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29%이신데 추가 매수를 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매수가까지 올 수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물론 지금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뭐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눌렸다 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건 맞습니다. 지금 라인을 제가 꺼봤는데요. 지금 매수하신 자리를 봤었을 때 직전에 이런 저항 자리를 막고 있는 구간들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아마 3월달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슈팅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반등 한번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자리가 나쁘지 않고 비중이 조금 높으신데 아마 지금 아마 두 번 정도 나눠서 매수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TCC스틸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쪽인데 저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차전지 관련주 쪽이 좀 살아나야 돼. 오늘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뭐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었을 때는 또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그래도 좀 특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비중만 좀 반등 시에 좀 줄여주시면서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9%라는 비중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높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쪽에 물론 이제 오늘장 테슬라 주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종목 단독으로만 뭐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흐름이 좀 들어와야지만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대해서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비중 자체만 반드시 11,000원 정도 매수가 정도 왔었을 때는 한 절반 정도만 줄여놓고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나 이 종목이 좀 실적 발표에 의해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잘 나와서 개별적인 호재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일부라도 수익을 실현하고 전고점을 노리시는 게 좋지 지금 비중은 좀 비중만 줄여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충분히 좋게 전망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29% 비중이면 적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추가 매수는 어렵다라고 들어봤고요. 만약에 반등을 줘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 관리도 좀 하면서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킵센 미디어. 네. 예, 28,000원에 20%입니다. 네. 28,000원에 2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칩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23,5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28,000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칩센미디어 네. 매수하셨는데 뭐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그전에 보면 작년에 언제 보면 가온칩스랑 네. 같이 가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네. 이제 중간에 이게 여기 분양 아니 애면가 분할하고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이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한데 이렇게 네. 안 가서 오랫동안 안 가가지고 아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꽤 좀 됐습니다 이거 아. 예 그럼 매매 성향이 원래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떨어져서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 손절을 타이밍을 좀 놓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끌고 예,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원래 손절도 잘 못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일단은 예. 칩센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신 단가는 지금 예. 뭐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단가긴 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작년 초반에 뭐 매수하셔서 뭐 버티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작년에 급등을 해서 올라왔었다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구간이긴 해요. 근데 지금 뭐 반도체 업종이 지금 다 잘 가는 쪽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 그 CXL 쪽이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HBM 쪽 이쪽이 좀 많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 칩센미디어라든지 가온칩스 이런 쪽은 오히려 좀 많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많이 줄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으로는 좀 손절할 시기는 좀 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비중이 지금 20%시니까 그렇게 작은 비중도 아니지만 또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일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반도체 업종이 계속 그래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지 다른 예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만 너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좀 소외된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만 좀 잘 버텨주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보이는 라인으로는 한 2만 2천 원 정도 선까지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자리들이 좀 잘 버텨준다면은 3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실 때 길게 좀 여유를 좀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고 한두 달 정도까지는 더 횡보 기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횡보 기간을 좀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예, 이렇게 한번 횡보가 나왔으면은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 자리에서 이탈하는 구간이 거의 한 달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점 구간에서 한 달 정도를 횡보해야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빠져나오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한 달 정도만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한 3만 원 정도에서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니까 그때 한번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으시면 교체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좀 네네. 지금 예, 뭐 좀 언제 반등할지는 뭐 정확하게 타점을 좀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네. 종목 상태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칩셋 미디어는 뭐 당장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2만 2천 원까지 밀려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후에 또 반등을 줘서 3만 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프로텍요. 프로텍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44,700원입니다. 네, 44,700원 매수가에 10% 비중이시고 반도체 장비주인데 종가를 보니까 42,3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살짝 좀 이탈을 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프로텍을 어떻게 매수하시게 됐어요? 아, 제가 이걸로 네. 사고 팔고 했는데 네. 한 10일 정도 됐나 그 큰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6%인가 그렇게 빠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또 추매를 좀 하고 네. 이 종목으로 좀 사고 팔고 이렇게 단타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 이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가?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손절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종목 상태가 지금 진장기 박스권을 좀 만드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좀 예, 뭐 이런 악재로 인해서 아래꼬리 좀 날면서 좀 하방 시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가격적인 지지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 자체 매출이라든지 뭐 재무 상태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예, 빠질 종목은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이 가격대를 작년 7월 때부터 계속 지지했었던 가격대거든요. 매수하신 단가가 44,700원이신데 뭐 45,000원이라고 가격을 좀 잡았을 때 좀 10%시니까 비중도 좀 적당하시고 일단 당분간 이렇게 하방 지지가 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좀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뭐 특별하게 수급이 빠져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최근에 계속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 기관도 좀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당장 뭐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답답해 하실 수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이 잘 가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1.3%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런 자리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이 직전에 한번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바로 V자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보더라도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는 횡보했다가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보시면 21선 자리가 쭉 내려와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지지를
자리를 확인하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와줬었고 이 전시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역별로 쭉 빠지다가 21선 자리 부근에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이게 계속 반복이시니까 아마 내려오면 매수했고 올라가면 매도했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매매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뭐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이게 안 올라오니까 시장이 또 빠지기도 하니까 되게 불안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21선 자리가 천천히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는 자리까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최소한 2주 정도까지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잘 지지가 나와준다면 원래 생각했었던 그 가격대 지금 44,700원이면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니까 그런 자리가 왔었을 때 내가 이제 더 이 프로텍을 가지고 더 매매하고 싶다 하신다 했었을 때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부근 정도까지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시장이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하락하게 된다면은 뭐 가격적인 부분은 뭐 4만 원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일단은 손절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4만 원 자리를 이탈해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하셔서 5만 원 정도의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걱정하시는 그 우려감이 지금 뭐 당장 반등이 안 나와서 이렇게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지하는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매수가 부근까지 그리고 그 이상의 5만 원 부근까지는 조금은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의 종목 상담은 흔치 않은 기회이니까요. 오늘 이 기회 꼭 잡으셔서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에이직랜드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62,000원이고 15% 비중인데 오늘 소폭 수익권입니다.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에이직랜드가 오늘 종가를 보니까 11% 넘게 오르면 65,1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까지 좀 끌고 가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에이징랜드는 뭐 제가 수익을 한 세 번 정도 드렸던 종목이라서 저한테는 또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을 또 공략을 하셔서 또 수익이니까 저도 또 기분이 좋네요.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TSMC의 좀 공급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장했었을 때부터 굉장히 좀 좋아했던 회사였고 그래서 추천을 좀 많이 드렸던 회사인데 최근에 또 대만 쪽에 지진이 좀 나면서 TSMC 매출 또 공장 중단되는 거 아니냐 뭐 반사익은 또 우리나라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공략을 해서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지금 이 시청자님이 딱 매매하셨던 자리랑 비슷해요. 거의 6만 원대 정도를 제가 자주 언급을 해서 공략을 해드렸고 지금도 보시면은 가격적으로 이 6만 원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6만 원 자리를 계속 돌파해주면서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제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당분간의 이 직전 같은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업종이 쉬어가는 구간을 좀 거친 이외 지금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유리기판 관련주 쪽은 너무 좀 많이 급등한 부분이 있고 물론 뭐 에이징랜드도 이제
상승을 했다 잠깐 좀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자리에서는 조금 수익이시니까 비중이 한 15%니까 한 5% 정도라든지 그 이내로 한번 좀 수익을 좀 실현하신 이후에 저는 한 6만 원 지금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부근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더 노려보시고 전고점 8만 원 넘는 수익까지는 한 5% 비중까지만 끌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와서 매수가 자리로 밀린다면은 지금은 이제 비중을 좀 줄여주신 다음에 현금을 일부 확보하시고 그 나머지 물량은 이제 평단가 자리 내려왔을 때는 일단은 현금화 해 두신 다음에 매매를 다시 에이징 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밑에 낮은 가격대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 봤었을 때 거의 4만 5천 원대 자리에도 하단 지지선의 박스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6만 원대보다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일찍이 좀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이 에이징 랜드로 얼마나 큰 수익률을 보여줬었는지도 몇 차례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분석 잘 참고하셔서 전략 꼭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28,300원 매수가에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29,700원입니다. 지금 수익권이신데 어디까지 좀 끌고 가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지금 뭐 대부분 다 종목 상담이 오시는 게 뭐 반도체라든지 AI 이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있는데 물론 뭐 긍정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저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 속으로는 한번 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딱 매수하신 자리라서 저랑 좀 코드가 잘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3만 원대 자리를 한번 좀 뚫어주는지 이걸 한번 좀 지켜볼 것 같고 지금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조금 저점에서 내려왔을 때 지금 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거래 대금 좀 줄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21선 자리 올라오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살짝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요걸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뭐 내일 시장이라든지 다음 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3만 원대 자리를 좀 강하게 뚫어 준다면은 최소한 3만 5천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 이 구간 정도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고점 자리에 아마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큰 수익률을 좀 노리시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짧게 끊어가는 흐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 어떤 종목을 매매하던 뭐 이걸 두세 달 정도 끌고 가서 수익을 좀 길게 보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와 목표가 정도를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2주 정도를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이제 32,500원 정도에서 이제 35,000원 정도 사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요 구간에 왔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를 노려 보셔도 좋겠지만 일단 뭐 수익을 딱 청산하는 자리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은 거의 뭐 중간 정도를 잡아서 한 33,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21선 자리를 계속 지지해 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를 좀 이탈하는 구간에서 좀 짧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28,000원 정도에서 27,500원 정도 짧은 손절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한 26,0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21선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요. 목표가는 32,500원에서 35,000원 사이 잡아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메인 보호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인데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안 해야 되나? 네, 19만 5천 원에 10% 비중을 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종가를 보니까 17만 1,100원인데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 기운이 없으세요. 종목이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저 때 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매수하시게 됐어요? 그 삼성아 저택에서 그때 올라갈 때 거짓말 샀나봐요. 삼성에서 하면 다 좋긴 한데 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뭐 다른 로봇주도 네. 뭐 에브리봇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로봇주들이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삼성 네. 삼성이 예, 일단 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 이슈로 상승을 했고 삼성이 물론 로봇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업종들도 다 투자를 하면서 좀 예, 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로봇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인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예, 그런 시대가 올 거긴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종목들 지금 잠깐 제가 요거를 매출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뭐 자체 기술력 자체 이런 걸 다 떠나서 매출액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 회사가 지금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153억이에요. 153억을 벌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46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술력 가지고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돈을 투입을 한 거지 당장 이 회사가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삼성에서 투자한다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우리가 물건을 뭘 보고 사더라도 이 제품이 좋은지 확인하고 사잖아요. 마트 가서 보더라도 뭐 A 제품이 있고 B 제품이 있었을 때 이게 어떤 게 좋고 어떻게 좋은 게 성능이 더 좋은지 확인하고 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공장에서 이렇게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뭐 물건을 옮겨준다든지 뭐 프레스로 찍는다든지 이런 로봇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우리 협동 로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올라갔어요. 예, 협동 로봇이 이제 사람이 일하는 거 이제 도와주는 로봇인데 사람처럼 도와주는 로봇인데 이게 일단 상용화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봇주들이 지금 다 이런 흐름이에요.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게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좀 못 나갔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로봇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품도 쓰면서 우리나라 부품을 쓰게 되면은 이런 지금 영업이익이 좀 더 좋아져요. 지금은 이제 일본산 부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 쓰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영업이익이 나아질 수 있고 반등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우리가 로봇 당장 뭐 앞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관련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반등은 좀 가능한데 지금 당장 그런 이슈가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뭐 단기로 보신 종목인가요? 아니에요. 좀 긴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19만 원 정도 지금 매수가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매수하신 단가에서 좀 내려와서 속상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많이 빠져도 거의 한 16만 원에서 뭐 1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계속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 들어선 다시 한번 로봇 쪽 테마도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봇 테마 쪽은 물론 매수하신 단가가 낮은 단가가 아니라서 좀 여기서 크게 수익을 내시긴 어렵겠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 정도는 반등 가능한 종목이니까 10% 비중이시면 뭐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좀 내시면서 일단 요 종목은 좀 긴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뭐 매도 의견보다는 보유 의견으로 좀 끌고 가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대매를 가면은 지금 조금에 더 올라가면 파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 좀 드린 그러니까, 게 예, 지금 뭐 올해 하반기 정도 돼야지 다시 한번 로봇 쪽으로 다시 예, 테마 쪽으로 불 수 있는데 그게 좀 답답하시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좀 지금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는 거는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뭐 전력 쪽이라든지 그런 쪽을 매매하시면은 뭐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고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커요. 그래서 장중에 좀 대응이 안 되시면은 뭐 긴 흐름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만약에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 싶으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게 불가능하다 하신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헬스케어.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 8,900원 매수가의 1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를 네. 보면은 4,770원입니다. 이 종목이 2월 중순부터 좀 내리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셀바스 헬스케어 많이 빠졌는데 네. 어떻게 매수하시게 됐나요? 그때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그냥 방송에서 보고 산 것 같아요. 네, 방송 전문가님이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드렸던 것 같고 그 네. 이후에 이제 뭐 수익권이 좀 있으셨어요? 거의 없었어요. 아, 수익권이 없었다는 거는 거의 10월달 작년 10월달이나 뭐 11월달 정도 돼서 네.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때는 거의 뭐 예, 눌림목 자리로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TV에서 추천을 해드렸을 때는 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추천을 좀 드렸는데 물론 종목에 대해서 이제 손절을 잘 안 하시는 편인가요? 다른 포트 종목들은 그 손절하는 예. 구간을 잘 몰라갖고 놓쳤어요. 아, 손절하는 구간은 예, 그러니까 수익권이었을 때 못 챙겨서 이렇게 수익권이면은 제가 좀 뭐 드리 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매수하시자마자 바로 물려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는데 한 번도 수익을 보신 적이 없으니까 한번 반등 나오겠지 기다렸다가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관심 외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매출이 갑자기 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매수가를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좋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요. 네. 지금 상황에서 한 10% 정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이게 반등,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요. 네. 내가 네. 여기서 반등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뭔가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는데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랬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거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빠졌다라고 매수하시면은 이 종목 여기서 더 빠지면 손절이 더 안 돼요. 여기서 뭐 4,700원에서 더 빠져서 4,000원까지 내려가면은 비중만 높아졌지 계속 손실 구간인데 그거 더 손절이 안 되실 거잖아요. 지금도 손절 못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수익 종목 있으세요?
예, 조금 있어요. 아, 차라리 이 종목을 매도를 하시고 좀 갈 수, 그러니까 지금 포트에 수익 난 종목이 있냐고 왜 물어봤냐면은 그러면은 종목을 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매매해서 실수했다는 건 인정도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종목들이 다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손절도 해야 되고 저도 뭐 공략주로 드리지만 손절가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게 제가 어느 정도 실수했을 때는 그걸 인정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방법이거든요. 주식을 좀 맞아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살면서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내가 실수했다 이런 교훈을 삼으셔서 오히려 좀 손절하시고 지금 포트에 이제 상승 종목 수익 종목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그런 패턴으로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종목도 공부하시면은 이 종목 지금 뭐 10% 비중이니까 이 정도 손실을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AP 시스템. AP 시스템?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10%요. 25,000원에 10% 비중, AP 시스템 오늘 종가가 32,800원입니다. 얼마나 네. 좋으실까요? 자,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네. 네. AP 시스템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하며요. 아, 오래됐어요? 네. 뭐 어떻게 매수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몇 년 됐는데. 아, 장기 투자자시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수확의 계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도 보실 수 있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뭐 AP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선이 시스템 같은 이런 OLG 장비 쪽도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물 들어왔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매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일단은 좀 월봉을 보면서 설명을 차트적으로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서 차트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면은 방송상으로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월봉이거든요. 저도 이제 AP 시스템에 대해서 방송에서 특징주를 좀 가지고 나와야 되나 좀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월봉으로 봤었을 때 이 월봉상으로 지금 47%라는 급등 잘 보이시죠?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급등이 나와서 이제 좀 꽃을 피울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냐면 35,000원 부근에서 직전에 고점이 형성돼 있어요. 2020년도에 한번 있었고 2021년도에도 비슷한 구간에 이런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구간을 좀 뚫어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한 5%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고점 자리에서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놔야 되는데 내가 이거 35,000원에서 못 팔았던 게 다시 한번 30,000원까지 밀리면은 이거 다시 한번 35,000원 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25,000원까지 밀리면은 계속 버티다 손실 구간으로도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시청자님이 매매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기쁨을 좀 즐기실 시간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런 차트적인 부분에서 저항대가 왔었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화 해주시는 게 좋은 게 물론 저도 하반기에 있어서 OLED 장비 쪽이라든지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수익을 실현하셨다가 차라리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35,000원에서 아예 그냥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수익을 언제 팔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리는 편인데 우리가 뭐 물건 팔거나 사거나 했었을 때 그냥 내가 욕심을 내서 이 정도까지 먹어야지라고 하면은 대부분 탈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남한테 조금 양보한다. 내가 뭐 이만큼 먹을 건데 요만큼 덜 먹고 이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하거든요. 주식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서 조금 양보한다 생각해서 약간 좀 밑에서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실현하시면은 마음도 비중이 좀 줄어서 마음이 좀 편하실 거고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면서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번 더 상승하면 한 번 더 추가 매수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네. 그러면 얼마에 매도하면 되겠어요? 일단 3만 5천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아마 저항대가 심해서 그 가격에 딱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적은 가격이라도 3만 5천 원보다 조금 안 되는 가격이라도 일부 비중을 좀 챙겨 놓으시면은 그 다음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실 수 있고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버티실 수 있는 충분한 평단가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만 좀 실현해내고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의 이런 종목 분석들, 시황 이야기들 도움이 많이 됐다. 앞으로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배트맨 1부에서 우리 전문가님 방송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금종욱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종목 VT는 하루 새 6%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TCC 스틸은 보유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매수가 부근부터는 비중을 관리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칩슨 미디어는 3만 원 선까지 반등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